안녕하세요, 초록수민입니다. 저번 시간에 흙이 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몽땅 입꼬지를 투입해가지고 이거 하나를 채워야 될것 같습니다. 있는 화분 탈탈 털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육이 흙을 가득 채워주시고요. 물을 뿌려줍니다. 내솔이 축축할 때는 약간 진흙 같은 느낌이고요. 내솔이 마르면서 이렇게 딱딱해지나 봐요. 꽁긋하게 위에를 제가 꽁긋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솔이 별로 안 남아서 얇게 한번 발라서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예쁘게 다육이 아트 네일솔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화센터에 강좌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꼭 요 코로나가 끝나면 문화센터에 가서 다육이 아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핀셋을 준비하시고요. 제가 두꺼운 걸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 아이는 되게 예쁘게 물들었는데요. 미나라는 아이입니다. 미나. 제 친구 이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미나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나를 가운데다 딱 심어가지고요. 중심이 되게 하려고요. 이렇게 하와이 나무처럼 한번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미나. 오늘 매비나입니다.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아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다육이 아트 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비나 큰일 났습니다. 다육이가 정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것 좀 보세요. 레드썬이라고 요번에 새로 시킨 토동이에서 시킨 다육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너무 새빨갛게 핑크핑크하게 물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시켜봤습니다. 따로 심어주려고 했는데요. 합식에 들어갑니다. 레드썬. 요렇게 예쁘네요. 두 개 더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작은 아이들이 많이 필요하네요. 입꼬지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요즘에 합식이 대세인 것 같아요. 다들 합식으로 많이 이쁘게 키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식이 좀 이뻐 보여요. 그냥 제 눈에. 이렇게 합식 한번 해보세요. 어우, 이쁘네요. 합식은 제가 하나만 해보고요. 나중에 1,000원짜리 애들 많거든요. 1,000원짜리 애들 좀 사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낼솔이 남아서 갑자기 이렇게 몽땅 합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얘는 반려식물로 제가 천년만년 같이 키워야겠습니다. 천년만년 저랑 함께할 다육이. 입꼬지, 집에서 입꼬지 한 애들 뚝 채워줍니다. 와, 예쁘네요. 이건 제가 입꼬지 한 애인데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냥 잎에서 났어요. 우짜라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우짜랄까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네요. 와, 이쁘다. 지금 여기 이렇게 꽂았어요. 좀 예뻐지고 있어요. 따글따글 심은 애들 중에 이제 다른 종류로 이렇게 또 심어줘야 예쁘니까요. 요아이 조아이 요모조모 골라서 꼽는 재미가 있네요. 전 초보다 보니까 이제 다육이를 보면서 뽑아두지 않았고 이제 보면서 뽑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미리 어떻게 할지 다육이를 뿌리를 정리를 해가지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빠르실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하시겠죠? 제가 지금 저만 이렇게 초보라서 하고 있는 거겠죠? 내일 소리 없어도 그냥 다육이 흙에 합식하면 예쁜 애들이 나올 것 같아요. 조그만 애들 조심하실게요. 근데 저는 호기심에 낼소를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낼소리 없어도 다들 다육이 흙에다가 예쁘게 합식하시더라고요. 꽁긋하게. 근데 여기다 하면 좀 더 깔끔하고 단정하게 보이겠죠? 이게 어떻게 고정이 될 건지 어이구 궁금합니다. 낼소리에서 이렇게 고정이 돼서 뭐가 나올지 완전 엄청 작은 입꽂입니다. 올려주겠습니다. 이런 입꽂이 아이들도 여기서 이 흙에서 잘 자라날지 궁금해요. 이 특허받은 배양토라고 되어 있으니까 배양토가 이제 잘 배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입꽂이 애들도 아마도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많이 예뻐요. 까만 흙이 보이지 않도록 다 채워줘야 되니까 다육이도 많이 필요해요. 다육이가 많이 필요해요. 오늘 이렇게 웃자랐어요. 웃자란 아이도 한번 심어줘 보겠습니다. 토동이 그 다육이와 흙에서 다육이 시키면서 제가 이렇게 내소를 시켜가지고요. 합식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그분은 그 바위솔을 엄청 합식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바위솔이 잘 죽더라고요. 아니 이제 봄, 가을, 겨울 다 괜찮은데 여름에 제가 물을 너무 줘서 그런지 바위솔이 여름에 시름시름하다가 좀 힘들더라고요. 지금 밖에 바위솔이 있어요. 겨울까지 봄까지 괜찮아요.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 바위솔이 여름만 되면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잘 키우고 싶죠. 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모르겠어요. 아직 잘 살고 있는 바위솔을 또 잘 살려보겠습니다. 거의 빽빽하게 꽉 찼는데 제가 여기다가 너무 조그만 애들을 심은 것 같아요. 한 것처럼 큰 애를 먼저 심고 이렇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작은 애들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건 제가 갑자기 한다고 큰 애들을 먼저 심어주지 못하고 얘를 그냥 심고 나머지는 그냥 갑자기 찾아서 생각을 안 하고 꼽다 보니까 큰 애 이렇게 듬성듬성 여기 뭔가 큰 애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작은 애들을 이렇게 심어버려가지고 약간 뭔가 듬성듬성 뭔가 듬성듬성해졌어요. 그렇다고 지금 얘네들을 뽑아버리고 큰 거를 심으면 또 큰 거를 심어볼까요? 큰 게 있나? 그러니까 균형이 내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심은 거랑 생각을 안 하고 심은 거랑 균형이 확실히 다르네요. 미리 구상을 하시고 심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낼 소리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심다 보니까 균형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꾸 만지고 괴롭히면 애들도 힘드니까요. 봄 돼서 물들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여기 레드썬이요. 레드썬 너무 이뻐요. 이렇게 해서 작은 걸로 큰 걸로 지금 제가 바꿔줬고요. 레드썬. 제가 따로 이렇게 심으려고 했는데 레드썬 여기다 심어버렸습니다. 초보다 보니까 그게 완벽하진 않은 것 같지만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예뻐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시면은 정말 너무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뭐 다육이 보통 한 화분에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심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거의 집에 있는 거 거의 몽땅 다 뽑았어요. 화분에 있는 거 다 뽑고 새로운 거 뽑고 거의 뭐 화분 5개 6개 나올 분량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저도 합식 해보고 싶어요 했는데 댓글에 합식하면 다육이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얼마나 들어갈까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직접 해보니까요 집에 있는 입꼬지 탈탈탈 다 썼고요 그 하다못해 제가 내솔이 아까워가지고 입꼬지면 그냥 있는 콩본에 있던 아이들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정말 합식은 돈이 많이 드는 건가요? 돈이 많이 드네요. 그럼 요렇게 한번 합식해서 두 번째 제 작품입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내일손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